아유 씨댕이야 처절하다 처절해. 아야 솔직히 국뽕하는 건 좋긴 한데 최근에 일이 있어가지고 씨댕 약간. 예예 반갑습니다. 어? 벨페가 있다고? 어? 야 뭐야 벨페 있네? 오워로드. 오 초심 상향됐네. 채술도 상향했네요. 약상향이네 약상향. 창술사 오퍼 너프. 한류도 상향이고 리퍼도 상향이네요. 기상술사 반 들어왔다 반. 아 이거 숫자 딸깍이긴 한데 정식 패치는 10월 중순에 있대요. 전반적으로 좀 올리고 있네. 카멘이 좀 많이 빡세나?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카멘 겨냥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정규 발표가 10월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상향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초심 들어갔고 한류 들어갔고 화강 들어갔거든요. 단재 들어갔고 충모닉 들어갔고 리퍼 들어가고 기상 들어갔어요. 조금 급한 애들 먼저 좀 쳐준 것 같아요 지금. 지금 여기서 언급된 캐릭들은 약하다는 말이 다들 나오는 데라서 갈리는 캐릭들이 아니잖아 지금. 자 일단 뭐 광복절 이벤트 먼저 좀 해봅시다. 아 이제 뭐 하는 거지 여기서? 무궁화 모으기, 무궁화 헌화하기. 와 사람 졸라 많아 수박. 자랑스러운 태극기 들고 행진하기. 아 태극기 여기 있구나. 아이 국뽕 깨우지네. 아 졸라 웃기네. 우리가 잘못했어 중국몽이라고 안 할게. 싸이 손흥민 박찬호 김연아 금강선 레치고 이러면 되지. 웃기네. 아유 씨댕이야 처절하다 처절해. 아야 솔직히 국뽕하는 건 좋긴 한데 최근에 일이 있어가지고 씨댕 진짜 아 졸라 웃기네 이거 씨. 이거 하면은 태극 배지 쿠폰 주고요.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교환합니다. 태극기 선글라스, 태극기 모자, 광복절 모자 뭐 이런 거 교환할 수 있네요. 태극기 티셔츠 하나 입어볼까요? 어? 이거 좀 이쁜데? 아 내가 최근에 본 국뽕 중에 제일 컸다 이게. 아 이거 꽂는 거야? 아 아 이렇게. 아이 태극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수박 두유노우 김치 같아. 아 웃기다. 아 요거 주는 거야? 노티드는 못 먹었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겠네. 이거는 이제 시켜 먹어도 되니까. 아 쿠폰도 주는구나. 그래 좀 이런 걸 해야지. 이거 방구석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도 좀 하란 말이야. 아니요 냉정하게 이번에 초심 10% 사양돼도 수박 그거 고트카 못 이겨요. 전보다 나은 거지.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초심으로 카멘 가시는 분들 파워 좀 땡겨준 것 같아요. 지금 카멘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카멘 한류도 뭐 그 정도면은 그냥 점화가 낫긴 해요. 전보다 나은 거지 그냥 키우시는 분들이. 진짜로 갈아타야 되나 싶을 정도의 벨페는 10월에 들어갈 것 같고 지금은 있는 세팅으로 그냥 카멘 좀 더 준비해봐라 뭐 약간 좀 요런 느낌이라 초심이 좀 더 쉽게 딜을 한다 말고는 뭐 없긴 해. 메리트가 질풍 정각은 왜 9000골뎀? 질풍 가기는 근데 원래 좀 비싸지 않았니? 한번 봐볼까요? 뭐 얼마나 올랐길래 그래? 야 이거 야 화성 같네? 아니 뭐 그 이 정도는 아닌데? 아 이번에 질풍이 4% 넘게 상향을 먹긴 했는데 이게 이 정도인가? 그거 아님 스마게에서 질풍이 약하다는 것 인지하고 상향시켜줄 거라는 기대. 아 이번에 포인트만 한 게 아니라 이제 10월에 또 한번 해줄 거다? 아니 수바 이 카멘이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수바 저런 식으로 상향 패치를 해주는 거지? 사관이 엄청나게 어렵나 본데? 아마 그리고 그것도 있고 발탄 익스 딜 부족 현상 뭐 좀 그런 것도 좀 겨냥하지 않았을까? 뭐 좀 그런 것도 겨냥을 하지 않았을까? 그래도 업데이트 아니라서 기분은 좋네. 지금은 솔직히 수바 무슨 업데이트 있어도 정신없지 않니? 진짜 뒤졌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강화만 눌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. 그러니까 강화 줄내 누르고 골드 줄내 쌓아놔야 되는 시기니까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업데이트 있는 것보다 그냥 이벤트 다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. 재화 같은 거 실링 2배 대폭발 이벤트 뭐 이런 거나 좀. 야 근데 말이 편린런이지 수바 원래 하던 거에 편린만 소스 첨가된 건데 뭘? 근데 그 소스가 본체보다 맛있다는 게 문제임. 난 저번 주에 레이드 몇 개 못했어 수바. 야 편린 때문에 레이드를 못했어.
거의 초밥 시켜가지고 위에 회만 건져 먹는 느낌이거든. 아니 준네 똑똑한 게 질릴 때쯤 편린져서 미치게 만들어.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카돈 돌다가 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다음 주부터 휴게차 채워야지 하는 순간 편린 떨어진다니까. 그게 미칠 것 같아.